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에 근무하는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질병은 얼굴이 커지고 손발이 커지는 말단 거대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얼굴이 변하는 배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유명한 배우들이 나이가 들면서 얼굴 모양이 변하고 이것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을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는데, 이러한 병들을 말단 비대증 또는 말단 거대증, 너무 키가 크기 때문에 뇌하수체 거인증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볼 거는 뇌하수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런 내용을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데, 뇌하수체는 우리 머리의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뇌 바닥에 위치하는 우리 몸 전체의 호르몬 밸런스를 조절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갑상선이라고 부르는 곳, 성선 또는 부신의 호르몬을 조절하고 유즙을 분비하거나 성장, 발달, 체내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 곳입니다. 말단 비대증은 이러한 뇌하수체에 혹이 생기는 질환인데, 대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세포들이 모여서 종양으로 생기고, 여기서 성장에 관여하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너무 많아져서 병이 생기게 됩니다. 대개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생기면 키도 커지고 얼굴도 변해서 거인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장판이 다친 사춘기 이후에 생기면은 얼굴, 손, 발 등이 변해서 말단 비대증 또는 말단 거대증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환자가 얼마나 되나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적은 희귀질환입니다. 우리나라의 말단 비대증 환자가 얼마큼이나 될까? 아마 전체 인구의 2,0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발생하는 환자 수는 인구 100만 명에서 3.9명 정도, 아마 유병하고 있는 환자 수는 인구 100만 명에서 한 27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환자가 2,00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주로 남녀 차이는 없고 40세에서 60세 사이에서 진단되게 되고, 85% 정도는 자신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환자는 한 300명 정도 되니까 전체 환자 중에서 많지는 않은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얼굴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한 10년 전의 사진하고 비교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는 꼭 10년 전의 사진하고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어떤 증상들이 있어서 내가 혹시 이런 병이 아닐까 생각할 때는 손발이 커지거나 또는 반지가 작아지는 증상, 또는 입술이 두꺼워지고 턱이 커지는 것, 얼굴이 커지는 것, 머리가 아프다든지, 전보다 땀이 많이 난다든지, 음성이 굵어진다든지, 최근에 골다공증이 생겼다든지, 또는 시야장애가 생겼든지, 코를 많이 골든지, 낮에 졸음이 많이 오든지, 당뇨병 때문에 또는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발기가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7개 정도가 해당이 되면은 혹시 내가 이런 병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셔서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내가 병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외형적인 변화가 정상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성장호르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인슐린양 성장인자라고 하는 걸 하거나, 또는 확진하기 위해서 설탕물을 먹고 성장호르몬이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보는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뇌하수체 종양이 있기 때문에 그 종양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말단 비대증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대개 다른 질환들도 동반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합병증이 오느냐? 당뇨병이나 고혈압, 성기능 장애, 골다공증, 심장병도 많이 와서 심장병이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대장의 용종이나 대장암, 갑상선이 커지거나 또는 갑상선 안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뇌하수체 종양이 커지면은 시야가 변하거나 두통 같은 것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대개는 신경외과 선생님이 코를 통해서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분비 내과에서 종양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런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속형 소마토스타틴 유사물질이라는 것을 주사하기도 하고 또는 약제를 쓰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도 시행해 볼 수 있는데 방사선 치료는 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치는 될 수가 있을까요? 많지는 않지만 수술 또는 약물, 방사선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데 대개 완치의 판정은 처음 진단받을 때 했던 것처럼 설탕물을 먹고 성장호르몬이 잘 분비가 억제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완치를 판정하게 되는데 완치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약제를 가지고 성장호르몬이 나오는 양을 잘 조절한다면 정상과 비슷하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의사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뇌하수체 종양이 더 커지는지 성장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는지 약물치료는 잘 되고 있는지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동반하는 합병증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서로 간에 협력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시킨 질병은 말단거대증이라는 질병입니다. 혹시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내분비내과를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